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 패턴만 외우면 잃지 않는 주식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패턴.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주식에 많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뭐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패턴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주식 패턴에 대한 부분, 가장 보편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삼각수렴 패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처음에 추세대를 그려놓고 이 추세대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 차트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급등 차트가 있는 반면에 이제 추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넘어가는 종목군들, 뭐 지금 이런 추세대를 가지고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겁니다. 뭐 하락 추세라면 뭐 이런 하락 추세대를 놓고 또뭐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는 또 이런 차트들도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뱀의 형태를 띠면서 뭐 추세대를 그려가지고 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삼각수렴 패턴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흔히 꼭지라고 볼수 있는 삼중천정 패턴이라든지, 또는 이제 바닥을 볼수 있는 뭐 지금 다중 바닥에 대한 뭐 패턴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세 가지 중에서 삼각수렴 패턴을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삼각수렴 패턴들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보조지표로 따진다면 볼렌저 밴드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생길 수 있고, 그걸 일목균형표와도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패턴들이기도 한데, 우선은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인 이제 이런 삼각수렴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움직임 자체를 이제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등변 삼각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정박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느 방향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역삼각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삼각수렴 패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등변 삼각수렴 패턴, 역삼각수렴 패턴 중에서 이등변 삼각수렴 패턴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저는 이제 사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것 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켜드리도록 좀더 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형태를 띠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차트가 움직일 때뭐 이렇게 막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움직임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다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저가는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원리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고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고가 권역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장대 양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봉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윗꼬리가 이제 달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는 차익 실현, 이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익 실현을 전 고점에서 하지 않고 점점 낮은 곳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고가에서 낮아지는 부분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자, 저가가 만약에 종목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꾸준하게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가 자체가 내려갈 때는, 야,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지. 자, 이 정도 구간에 또 반등이 나와줘야지. 이 정도 구간에 또 반등이 나와줘야지. 점점점 더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여기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요 정도면 저렴하다. 뭐, 요 정도면
많이 빠진 거지.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등변 삼각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자, 저가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차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차익 매물은 가면 갈수록 고가가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저가든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순간에 합의점을 찾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시장은 방향성을 가지게 될수 있는데, 그 방향성이 상방으로 갈지 또는 하방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순간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급등 또는 급락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자, 하방에서 저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겠습니다. 추세대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가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저가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좀더 높은 곳에서 저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가격대는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매수가 되는 거고, 자, 요 정도 선에서는 또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또 바닥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자, 고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윗꼬리가 길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자, 밑에서도 윗꼬리가 또 달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보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되지만, 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투자 심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달리는 봉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차익 매물을 출회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차익 매물이 나오는 윗꼬리가 달리는데, 고가는 조금 더 낮아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결국 고가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저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순간에는 시장은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만나게 되는 접합점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현재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구간 자체가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힘보다는 하락의 힘이 훨씬 더 강했고, 하락을 하면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바로 투매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투매가 형성된 구간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도 쉽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상승을 하면서 넘어가는 차트도 물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차트에서는 오히려 방향성을 하방으로 가지면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건 뭐냐면, 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단기간의 급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를 한 거고, 그런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가면서 고가는 서서히 낮아지는 구간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삼각 수렴 형태를 띠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수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평선 자체가 밀집되는 형태를 띈다는 것을 이제 수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벌어지는 구간을 발산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된 형태를 띠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수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방으로 넘어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투매가 발생하고 나면 이 투매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접근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것들은 관망에 대한 형태를 길게 보다가 추후에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등변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